내일까지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살펴보시면 계속해서 서해상으로 눈구름대가 유입되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도 점차 서부 내륙부터 비나 눈이 시작돼 오늘 밤에는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5에서 20mm, 내륙을 중심으로는 최대 5cm의 눈이 내리겠는데요. 비나 눈은 내일 새벽에는 대부분 그치겠지만, 동부를 중심으로는 오후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내일은 해안가를 중심으로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불겠는데요. 시설물 점검 등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창원이 1도, 창녕이 0도 예상됩니다. 한낮에는 창원이 8도, 의령이 9도로 오늘보다 4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서부지역도 진주가 영하 1도, 산청이 0도로 출발하는 아침이겠고요. 한낮에는 진주가 9도, 사천 8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5m로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예년보다 높은 기온에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